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가라. 배우 송중기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무조건 등장하는 이 말. 곱상하고 청순한 그의 비주얼과 달리 한없이 가벼운 행보 때문에 만들어진 그의 꼬리표인데요. 송중기는 자신의 이미지를 늘 제 손으로 깎아먹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TVN 드라마 빈센조로 올려놓은 호감도를 이기심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송중기가 서울 이태원에 주택을 지으면서 동네 주민에게 민폐를 끼쳤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무려 1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공사에 주민들은 소음은 기본이고 안전 문제에 시달리며 도로 포장 공사를 원상복구하라며 건축주인 송중기를 규탄했습니다. 송중기 측과 주민의 주 갈등은 도로. 지난해 말 용산구청이 도로 포장 보수 작업을 했고 건축공사로 해야 하는 재포장 구간만 남겨뒀습니다. 이후 도로 재포장을 송중기 측 시공사에서 진행했는데 해당 도로가 쌍방 통행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 도로의 경사가 높아졌습니다. 기존 도로는 좁긴 했지만 평평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사가 높아지면서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도로가 가팔라지면서 일부 차량이 피해를 보는 안전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적재물을 실은 트럭 한 대가 이 도로를 오르다가 앞바퀴가 들린 채로 미끄러져 구조물과 부딪히는 사고를 겪기도 했습니다. 아직 인명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큰 사고가 일어날 소지가 있었죠. 문제는 송중기 측이 경사를 높인 공사는 구청의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위법공사라는 겁니다. 구청은 동네 주민들의 계속된 민원과 경사를 높인 부분이 위법 소지가 있으니 6월 30일까지 시정하려는 내용의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송중기 측은 7월 1일에 시정 완료도 아니고 시정 계획서를 보냈을 뿐입니다. 안전 문제로 인한 불안감에 더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소음도 문제입니다. 다음 며칠의 리모델링 공사 소리도 스트레스인데 1년 5개월 내내 소음을 들어야 하는 주민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공사는 시공사가 하는 것이기에 송중기의 잘못이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송중기에게 잘못은 없지만 책임은 있죠. 건축주라면 2년이 다 되어가도록 주택이 완공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의심을 품는 것이 보통이죠. 더군다나 구청으로부터 여러 번 공문을 받았으니 주민들의 민원을 몰랐을 리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를 키운 건 송중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몰라라 했던 송중기의 이기심입니다. 이번 일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송중기는 꾸준히 가벼운 언행으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물론이고 드라마 및 영화 관련 공식 석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능 속 가벼운 모습이야 방송인이 그렇다 칠 수 있으나 송중기의 발언과 여러 일화에서 한없이 가벼운 송중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2017년 영화 군함도 당시 한류 스타임에도 일제강점기를 다룬 영화에 출연하는 개념 배우로 언론 플레이를 했지만 2016년 12월 촬영을 완료하고 한 달 뒤 전 부인인 황혜교와 일본에서 약혼 파티를 했습니다. 게다가 막상 개봉한 영화 군함도가 사실은 역사 왜곡 영화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 진행된 인터뷰도 문제였습니다. 송중기는 영화 속에는 좋은 조선인도 있지만 나쁜 조선인도 있다며 전쟁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은 국적과 상관없이 모두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 군함도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인들이 일본으로부터 강제징용을 당한 섬. 버젓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하기에 송중기의 당시 발언은 개념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투표날 열린 간담회에서 투표를 했냐는 가벼운 질문에 투표도 개인적인 일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며 국민의 의무인 투표에 대해 사생활이니 묻지 말라고 대꾸하기도 했죠. 사회 문제에 관심 없고 자기 자신만 잘 사면 된다고 했던 송중기. 꾸준했던 송중기의 깨는 행보는 건축공사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주변에 대한 배려는 없고 건축법과 민원쯤은 가볍게 무시한 그의 이기심. 그럼에도 껍데기는 나무라는 팬들의 친절을 봐서라도 이타심을 기르는 게 어떨까요?